둘, 셋, 넷. 여유가 넘치는 이곳에서 팔을 파닥파닥 움직이며 특이한 동작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역력 풀 충전 완료하고 명을 사수한 장순정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 순녀 씨. 근데 걷는 사람 치곤 팔 동작이 많이 요란스러운데요. 면역력 올리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손도 움직이고 엉덩이도 팡팡 치고 이렇게 걸으면 몸에 막 열이 나가지고 마사지도 되고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순녀 씨가 평소 면역력을 챙기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 될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엄청 많이 받았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몸으로 다 온 것 같아요. 없던 증상들이 그때 다 생겨난 것 같아요. 잔병 치레 없이 건강했던 터라 갑작스런 몸의 변화가 참 힘들었다는 그녀. 자다가 이렇게 신물이 넘어올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갑자기 막 배가 사르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요. 온몸을 돌고 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식도염이 좋아지니까 또 감기가 걸리고 또 감기가 좀 좋아지면 또 이런 몸이 막 간지러운 그런 건조증 때문에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또 좀 좋아지면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녀에게 난생 처음 느끼는 통증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 대상포진. 결국 입원을 한 후에야 다리에 수포가 하나 둘 올라오더니 견디기 힘든 통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꾸 아프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뭐 또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본인이 더 괴롭지 아픈 것은.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속에서 그렇게 막 송곳으로 정말 콱콱이 아니고 아주 쿡쿡 쑤시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 그건 정말 본인 아니면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병원군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이 면역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상포진과 같은 각종 면역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점점 진화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면역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끝내고 좀 쉬나 싶었는데 테니스 공으로 목 주변을 문지른다? 제가 대상포진 앓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림프선 마사지 해주는 게 면역력 높이는데 아주 좋다 하더라고요. 림프선을 너무 세게 이렇게 마사지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손으로 좀 주물주물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테니스 공으로 살살 해보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고 좋더라고요. 순녀 씨가 명주를 사수한 첫 번째 건강 습관, 림프선 뻥 뚫어주는 공 마사지입니다. 림프선은 임파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림프절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인 림프구를 만들어서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림프구는 전체 면역세포 수의 40%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목, 가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의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 제거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공 마사지를 하던 순녀 씨가 또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지금 드시는 건 뭔가요? 이게 면역 유산균인데요. 지인분이 면역력을 챙겨야 된다고 면역 유산균을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몸이 많이 피곤해지면 이제 위염도 생기고 비염도 생기는데 이걸 꾸준히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맘때 이렇게 찬바람 불면 제가 또 몸이 막 간지럽거든요. 그것도 훨씬 덜해졌어요. 면역 유산균의 정확한 명칭은 면역 유산균 Y셀라로 면역 체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만 생활 방식과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이나 암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듯이 면역력이 너무 과해도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토피나 류머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을 맞춰서 몸속 면역 체계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던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면 처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선천 면역 NK세포인데요. NK세포는 비정상 세포나 변이된 암세포를 가장 먼저 찾아 파괴하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NK세포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로 NK세포의 활성도를 통해 내 몸속 면역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NK세포는 체내에 약 1억 개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 면역인 NK세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후천적으로 학습한 후천 면역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을 맞춰 면역 체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가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NK세포 활성도를 증가시켜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 섭취 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신녀 씨의 면역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은 조금 어떠실까요? 아, 요즘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예, 네. 다행이십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아침에 좋았던 컨디션이 저녁에도 떨어지기도 하면서 감기라든지 각종 염증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계속 잘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역력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NK세포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정상 수치는 500 이상만 나오면 정상 수치인데 지금 장순녀님 NK세포는 2000 이상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좋은, 예, 좋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gG 검사인데요. IgG는 뭐냐면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순녀님은 IgG 수치가 정상 범위가 700에서 1600인데 지금 1300으로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제 음식도 이제 면역력이 높은 거로 다 많이 챙겨서 먹고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면역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는 선천 면역 NK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후천 면역 면역 글로불린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식습관을 만들고 면역 유산균을 꾸준히 챙기신 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을 수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되시고요. 바이러스가 언제 침투할지 모르니까 꾸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혈액검사 결과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도 모두 정상이네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감염되면 면역 시스템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 면역의 핵심 NK세포가 출동해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세포 활성화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천 면역의 역할이 끝나면 2차 방어선 후천 면역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후천 면역은 살면서 익숙해진 면역 반응을 말하는데요. 후천 면역 항체 중 하나인 면역 글로불린이 증가하면서 몸에 침입한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감염과 염증성 질환이 생기면서 우리 몸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순녀 씨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찾았는데요. 수건에 물을 흠뻑 적시고 있는 모습. 젖은 수건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이거 수건 찜질 하려고요. 제가 그 면역력 높이는데 적용이 좋다 그래서 그걸 해봤거든요. 바닥이 전부 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건에다 물을 뿌려서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찜질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날이 추워지는 환절기엔 수건 찜질을 수시로 한다는 그녀. 자, 내가 먼저 해줄게.
어우, 따끈따끈하네. 어때? 괜찮아? 어, 좋아. 나도 하나. 면역력 관리를 좀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배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래도 관리가 잘 되지 않겠어? 어, 그치? 아주 아주 좋아. 그래. 일교차가 큰 날씨는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수건을 활용해서 찜질을 주기적으로 해줄 경우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 감기 왔을 때 어? 그게 대상포진으로 그게 그렇게 할 줄 몰랐지. 나도 생각 못했지. 근데 너무너무 그때는 이제 면역력이 완전히 이렇게 내가 저하된 상태였었나 봐. 그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지 나는.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방심하면 안 돼. 우선 면역력을 높이고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여보, 여기도 운동해서 좀 빼자고. 그렇지. 조금 더 빼야 돼, 이거. 많이 빼야지.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 아니, 좀 배가 고픈데. 맛있게 밥을 해서 또 식사 대접을 할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건강한 음식으로 몸속을 채우는 시간. 아, 이거 콩 불린 건데요. 제가 면역력 높이는데 이거 콩이 좋다 그래서 두부도 이제 주로 해서 먹고 또 콩비지도 가끔 해 먹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입맛이 없고 위염으로 고생할 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비지찌개로 건강을 챙겼답니다. 그리고 순녀 씨의 밥상엔 꼭 오르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고등어랍니다. 가을 살 오른 고등어는 특히 더 맛 좋고 영양가가 많아 즐겨 먹는다고요. 순녀 씨의 면역력 사수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으로 또 꾸려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진주성찬이네. 아, 그래?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어서 먹어볼까요? 아, 진짜 맛있구만. 이거 아니야. 그래? 간 맞아? 여보, 내가 그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뭘 먹어도 막 입에 돌이 막 대글대글 구르는 것 같이 그랬었는데 요즘 내가 집밥을 이렇게 잘 차려서 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입맛이 돌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이게 챙겨서 먹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항상 차려주고 잘 먹이니까 나 때문에 관리 받는 것 같아? 아유, 나는 관리 받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줄 게 있거든? 조금 기다려봐. 줄 게? 일상 속 면역력 사수는 계속된다. 순녀 씨가 매일 잊지 않고 챙긴다는 이것. 우리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잖아, 그치? 대상포진 이후 면역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면역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면역 유산균을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가 그래도 걱정이 덜 되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이 면역 유산균을 같이 먹자고 해서 꾸준히 먹어보니까 건조하고 간지러웠던 게 좀 덜한 것 같아. 나도 면역 유산균 먹고 운동하고 찜질하고 관리하니까 아팠던 것들도 훨씬 덜한 것 같아. 그래서 면역력 관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순녀 씨가 명절을 사수한 마지막 건강 습관, 매일 면역 유산균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두 면역력이 만나 강력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면역 균형이 깨지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기를 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면 위염, 식도염, 관절염 등 몸 곳곳에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증을 유도한 쥐에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를 주입 후 관찰한 결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가 면역 기능을 개선하여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 섭취는 노화로 손상된 백혈구, 비장세포 등 면역세포의 면역 반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대변 유산균 수를 증가시키고 암모니아 배출을 감소해 장 건강에도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 유산균 와이셀라를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셔야 하고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역력 잘 챙겨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요. 자, 아이고. 사랑합니다. 저도